자, 이어서 트랜잭션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이죠. 런치 박스가 이번에 아이템 1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프로덕트의 UUID와 프라이스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드 코딩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불러왔어요. 값을 불러와서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런치 박스 2번이죠. 얘는 서시 도시락이에요. 얘는 갈비 도시락이고 얘는 서시 도시락.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 런치 박스 2 아이템 두 개를 구성했고 요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각각의 티켓을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 배송하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토미 도시락으로부터 홍길동 의식으로 가고 두 번째는 토미 도시락으로부터 임극정 의식으로 갑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현재 티켓에 디스턴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요 디스턴스를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지금 추가하죠.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티켓 1, 2를 일단 구성을 하고 첫 번째 티켓, 두 번째 티켓 주소 데스티네이션은 나와 있는데 디스턴스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티켓의 디스턴스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필드를 그냥 하나 만들죠. 그래서 디스턴스고 단위는 뭘로 할까요? 단위는 미드로 할까요? 킬로미터로 할까요? 킬로미터? 뭐 킬로미터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케일, 데시말 이렇게 디스턴스를 잡죠. 요 디스턴스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배송료가 책정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 티켓에서 크리에이터 티켓 요 내용을 추가를 하죠. 나중에 새로 컴파일을 하면은 동작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디스턴스 지금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시말로 계산해야 되겠죠. 어떤 게 세안해서 어떤 값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수출해 놓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메커니즘 코드를 하나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첫 번째 인터를 있네요. 제가 첫 번째 넣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곱황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는 게 퀴즈예요. 자, 두 개의 티켓을 만들었으면은 요 티켓 있죠.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아이템도 만들어야겠죠. 인보이스 첫 번째 도시락의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을 했고 두 번째 도시락의 인보이스도 구성을 하고 요 각각에 대해서 트랜잭션을 또 구성해야겠죠. 첫 번째 도시락의 트랜잭션, 두 번째 도시락 런치박스 2죠. 이번에는 두 번째 도시락의 트랜잭션을 구성을 하고 마찬가지 인보이스와 트랜잭션 사이를 서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죠. 인보이스 2,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 인보이스 2는 인보이스 아이템은 이러한 아이템, 그죠? 이러한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이러하고 이름은 안 들어 있네요. 아이템 네임을 넣어야겠군요. 갈비 도시락, 서시 도시락이죠. 얘는 두 번째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일단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나중에 코드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지금 아이템을 지금 항목을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처음에 코드를 지금 포 문장을 쓰지 않아서 지금 이런 모양 보기 싫은 흉측한 모양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나중에 포 문장을 써서 아이템 개수가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상관없이 서브 토탈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드를 다시 Rewrite 하겠습니다. Rewrite code to calculate subtotal of invoice item. Invoice item. Regardless of the number of items sold.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포 문장 포 구문으로 해서 바꿔줘야 될 겁니다. 바꿔줘야지 모양이 이쁘죠. 지금 상당히 흉측한 모양입니다. 얘는 필요 없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만 지키기 위해서. 그죠? 코드를 그렇게 짜서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켓과 트랜잭션 사이를 어소시에이션을 구성해주고. 그죠? 그럼 티켓 지금 보시면은 요 티켓에 대한 내용이 있죠. 티켓 2번 두 번째 티켓입니다. 에 대한 설명도 쭉 나와 있는데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요거 이제 프리로드 해 볼까요?
릴로드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티켓은 티켓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트랜잭션 내용이 이렇게 프리로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게 되나요? 스풀로 넘어가게 되죠. Now 스풀. 이렇게 스풀. 자, 스풀로 넘어가서부터는 이하. 이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same to the process shown at 어디?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 그죠?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에서 공부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다 이제 깔끔하게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으면은 전제권 다시 한번 보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지금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빠진 게 어떤 내용이 빠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딩하려고 하는 국가 시장 경제 시스템. 요걸 완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완성하려고 하는데 요건 아주 잘 돼 있고. 그죠?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었고. 그래서 요 부분을 완성해야 되겠죠? 요 부분은 나중에 다루고. 그래서 요 부분인데 특히 4번 항목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제 코딩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실습 내용을 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에 따라서 바이어와 셀러의 거리에 따라서 곱한피가 계산될 수 있도록 그런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은 서귀포 안덕면 77-1번이 임꺽정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토미 김밥 의 주소는 제주시 한림읍 11-1입니다. 이 두 개의 주소, 이 주소와 그리고 여기 이 주소인데 주소와 주소로서 거리를 계산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걸 GPS 코드로 전환해서 GPS 두 개 위도 경도 고도 값으로 거리를 계산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방식이든 이 거리 계산하는 거. 요거 다음 맵이나 카카오 맵이죠.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맵에 이 API를 제공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공할 것도 같은데. 아니면은 구글 맵이나 혹은 네이버 맵이나 어쨌거나 거리 환산하는 건 API를 제공하는 맵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산된 거리에 따라서 곱한피를 계산할 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지금 현재 각 제품들의 가성비, 그러니까 PVI를 계산하는 겁니다. PVI를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상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코드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평가가 위에 있죠. 우리가 한참 지나왔네. 코멘트 어디쯤 있으려나요? 여기 퀀티티고 다시 갈비도시락 퀀텐티 있고 코멘트 부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럴 때는 코멘트를 찾아서 추리를 해보죠. 코멘트 1인가요? 코멘트 1. 그래서 보시면은 별점이 5점이에요. 그리고 코멘트 2는 별점이 3점이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토미 김밥에서 팔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도시락 갈비 도시락입니다. 갈비 도시락에 대한 평점입니다. 그죠? 요 그러니까 5점과 3점을 이용을 해서 갈비 도시락을 에 대한 상품 평점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3번 세 번째 코멘트는 얘는 서시 도시락에 대한 평점인데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걸로서도 마찬가지 서시 도시락에 대해서 우리가 평점을 구성할 수가 있죠.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각 제품의 가성비를 계산하는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겠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제품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토미 김밥은 두 개의 제품. 이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요 제품과 요 제품 평점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다 계산하면은 토미 도시락이라고 하는 업체의 평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 평점을 계산하는 코드를 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뭐 다 이미 정답이 될 만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단간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니까 또 마찬가지 라이트 코드입니다. 라이트 코드 투 리플렉트 더 크레딧 레이트 오버 평가자 이베리에이터즈 다른 말로 컨슈머즈. 자, 컨슈머들도 보시면 지금 현재 누가 컨슈머예요? 홍길동과 그리고 임국정이 둘 다 뭐예요? 둘 다 각기 엔터티를 가지고 있죠. 홍 엔터티와 그리고 홍 엔터티. 홍길동은 홍 엔터티로 표시가 되고 대표되고 그리고 임국정은 림 엔터티로 대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also have their credit rate. credit rate. 제가 아까 credit rate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홍 엔티티와 림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credit rate를 이것을 반영해 보라는 겁니다. reflect those credit rate. credit rate on their evaluation on products of other entities.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은 신뢰도가 AAA 수준이고 그죠? 수준이고 글쎄가 안 들어가나 다시 그리고 임꺽정은 신뢰도가 FFF란 말이에요. FFF라고 한다면은 홍길동이 토미 김밥 갈비 도시락의 평가를 홍길동은 점수를 예를 들어서 5점을 준 거죠. 5점을 주고 그리고 임꺽정은 서시 도시락의 평점을 예를 들어서 1점을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 5점을 준 걸 하죠. 둘 다 5점을 준 겁니다. 갈비 도시락이 5점, 서시 도시락 아니 그냥 홍길동과 임꺽정이 모두 토미 도시락에서 갈비 도시락을 시킨 겁니다. 갈비 도시락을 주문. 둘 다 갈비 도시락이에요. 그런데 홍길동은 5점을 주고 홍은 5점을 주고 임꺽정은 1점을 줬다는 거죠. 이 도시락에 같은 상품에 대해서. 그죠? 그렇다면 이때 홍이 준 5점과 홍이 가지고 있는 크레딧 레이스를 반영을 해서 이 5점을 뭔가 다른 수치로 만들어내는 거죠. 홍이 AAA니까 얘는 신뢰도가 높으니까 5점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꺽정이 1점을 줬잖아요. 1점을 준 것은 임꺽정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1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뭔가 다른 수치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점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거예요. 임꺽정이 낸 1점의 가치. 예. 이 1점의 가치가 어떻게 희석되느냐는 거는 홍길동의 낸 것은 5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서 나중에 그 평균값 계산할 때 상품의 평균값에 그대로 이 수치가 들어가는 반면에 임꺽정이 낸 1점은 나중에 평균값을 계산하는 건 할 때 어떤 이 수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된 다른 값이 조정된 다음에 평균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판매자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신뢰도 역시도 평점을 우리가 합산하고 그 평점에 기초해서 판매자의 신뢰도를 계산할 때 이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 3항은 쉽게 아마 여러분들 답을 낼 수 있을 것이고 4항은 좀 고민해가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하나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